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골목 상권을 탐범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배후에 위치한 특화 상권으로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의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 상권이 살아나는 비결을 바로 이곳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골목 상권 어디인지 지금 바로 마채영 공인중개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마채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오늘은 상권 탐방 시간입니다. 관악구에서 경제 실핏줄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역 상권 5개 권역을 2개 소씩 10개 골목 상권을 선정해서요. 2022년 6월까지 상권 특성에 맞춰서 특화형, 주민 밀착형, 주변 상권 연계형으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시간, 관악구 경제 실핏줄 골목 상권 탐방으로 대학동 권역인 신림로 11길 녹두거리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신림로 11길은요, 특화형 골목 상권으로 서울대학교라는 배후와 녹두거리, 박종찬 거리 등을 필두로 지역 주민 외에도 외부 고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테마형 골목길과 접하여 있고요. 특화 공간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타 상권들과 비교 우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자영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물론 상가 또는 상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대학동 모습입니다. 대학동 모습 보시는데 굉장히 빼곡하게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거 보일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요. 서울대학교가 좌측의 상단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주 끝에 서울대학교가 조금 보이고 서울대학교서부터 대학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녹두거리, 박종철 거리, 고시촌 이렇게 대학동 상권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고시촌이라는 이미지가 지금도 나와 있고요. 고시생들이 이제는 공시생들로 바뀌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20대, 30대의 젊은층들이 대거 거주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이번에 경제 실핏줄, 경제 살리기죠. 골목 상권 살리기로서 관악구에서 10군데 중에서 이제 특화 상권으로 신림로 11길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2022년 6월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대학동 상권 자체가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상권이고, 혼술, 혼밥,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테이크아웃이라던가 배달 음식점들, 또 맛집들, 또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대학동 상권에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대학동 상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예전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시스템을 빌어서 대학동 상권 쭉 봤는데요.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 연수가 장기적으로 길고요. 6년 이상씩 평균적인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맛집들이 많고요. 또 대학동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학동에서 대학동에 조금 더 나은 입지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 음식점이라던가 저렴한 금액으로 시험 삼아서 젊은이들이 그 음식점을 차리는 곳이 대학동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여주다시피 옆에 그 교촌치킨 보이죠?
체인점, 그리고 또 국밥집 같은 거, 포차도 보이고, 진국 24시 카페들도 보이고요. 또 고깃집, 족발집, 그러니까 다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 특색 있는 맛집이 어우러진 대학동 상권 모습이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 녹두거리이고 신림로 11길이고요. 관악구에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곳입니다. 특화상권이 되겠죠. 박종철 거리와 녹두 거리, 서울대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외부인들까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상권으로 키우려는 게 목적입니다. 대학동 상권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요즘 살아있다 그러죠. 공무원 그 시험 학원들로 대거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위한 학원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생들의 그 새로운 그런 학원으로 바뀌고 또 활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오전에 사실은 아침 일찍 가서 또 중간에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한 3시 정도에 다시 나가서 찍고 중간중간 찍었었는데 부분 보시면은 상당한 유동인구를 볼 수가 있죠. 오후 3시 정도에 이 정도의 유동인구라 하면 얼만큼 많은 그런 배우와 얼만큼 많은 유효 수요가 있는지 직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기 대학동은요, 마을버스 길을 따라서 그 상점들이 되게 발전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학동길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녹두거리로 유명한 데가 신림로 11길이에요.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고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요. 특히나 대학동 고시촌답게 굉장히 많은 스터디 카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인기 역전 할머니 맥주네요. 네, 보통 2층에서 3층까지도 일반 음식점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즐비하게 서 있고요. 굉장히 화랑을 맞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대학동 상권 중에서도 신림로 11길 그리고 그 길을 비롯한 관악구 대학동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골목상권은 바로 녹두거리 신림로 11길이었습니다. 한국영상으로 쭉 동네길을 따라 다녀보았는데요. 녹두거리의 분위기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동서나무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